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저희 지금 밭 앞에 서 있는데 오늘 밭을 가려고 해요. 여름 작물이 끝나고 겨울 김장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추나 무 뭐 이런 것들을 파종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시골은 벌써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보면 여러분 되게 깔끔하게 얘들 밭 농사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좀 전까지 저희 달람님이 열심히 풀 다 뜯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 비 맞으면서 계속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 총무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로터리를 이제 저희가 치는데 이게 밭 전체를 칠 때는 큰 장비들이 좋아서 한꺼번에 치는 게 편해요. 근데 맞아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배추를 이렇게 한 고랑만 심고 무 한 고랑 이렇게 심을 거거든요. 제가 이제 또 시래기를 좋아서 이렇게 소량으로 조금씩 그 할 일이 꼭 생겨요. 하다 보면. 근데 맞아요. 이럴 때는 지금 보시면 고구마도 살아있고 참깨도 살아있어서 이 밭 전체를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맞아요. 작물이 있어서 큰 로터리가 또 못 들어와요. 이쪽에 맞아요. 입구가 작물로 막혀 있어서 이럴 때 이제 소형 관리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한국 관리기 이걸로 인용해서 밭 로터리 치고 그다음에 두둑도 만들고 그다음에 멀칭까지 하는 거 오늘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관리기 평소에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희랑 비슷한 여건이시거나 아니면 텃밭 가꾸시려고 귀농귀촌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의깊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솔직히 관리기 하기 전에 사보러 할까 생각했잖아요. 아유, 죽어, 죽어. 포기했습니다, 포기. 저희 이 관리기는 한국 관리기 GSM 900G고요. 네. 마력선은 7.5마력입니다. 네네. 직접 기어 방식이어가지고 네. 저희 나라는 최초 네. 그래서 특허까지 된 관리기입니다. 오. 다른 데는 다 벨트식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이렇게 벨트 이렇게 막 달려 있고 네. 경운기처럼 생긴 거. 그렇죠. 근데 저희 회사는 자동차처럼 기아로 전진 1단, 2단, 그다음에 후진 3개의 단으로 편리하고 안전성 위주로 제작된 네네. 겁니다. 여기에는 오일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네네. 기어 오일과 여기 엔진 오일. 엔진 오일을 빼는 곳은 여기입니다. 이 육각 볼트를 풀어주시면 네네. 여기로 오일이 쭉 배출이 되고 잠가서 다시 넣어주시면 되고 기어 오일 여기 보시면 육각 네. 볼트 이거 풀어주시면 기어 오일이 배출이 됩니다. 아 이쪽에? 네. 오일의 교환 주기는 언제냐? 네. 50시간 연속 사용했을 시에. 아. 근데 우리가 쉬지 않고 50시간을 연속 안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루에 많이 써봤자 6-7시간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정도만 넣어주시면 된다. 넣어주실 때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꼭 갈아주셔야지 됩니다. 네네. 엔진의 수명은 엔진 오일에 딸려 있습니다. 그렇죠, 아셨죠? 그렇죠. 여기는 휘발유. 휘발유가 들어가는데 휘발유는 네. 3.5리터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채워주고 나서 이 연료 뚜껑을 꼭 닫아주셔야 됩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네. 살짝 들다치면 이런 네. 물이 탁 스며들어갑니다. 그렇겠네요. 물이 스며들어가면 연료통이 부식이 됩니다. 아셨죠? 네네. 그 좀 유의하셔서 연료통을 꼭 채워주시면 되고 네. 요 위에 게 초크입니다. 네네네. 이거 당겨주면 닫혀지는 거예요. 네네네. 시동 걸 때는 공기를 차단시켜서 휘발유의 힘으로만 점화가 되는 거고 점화가 되는 순간 바로 눌러주시면 공기가 돌아가면서 네. 계속 이제 실린더가 움직일 수 있게끔 네. 해주시는 겁니다. 네. 밑에 거는 연료. 네. 지금 이쪽으로 내 몸 쪽으로 당기면 네. 잠기는 겁니다. 앞으로 밀면은 열리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상태로 있어서 작동하실 때 계속 연료가 순환될 수 있게 좀 유의하시고 이 휘발유는 장기간 보관하실 때 이제 우리가 계속 사용할 때 열어놓으셔도 되고 네. 11월이나 12월 들어가서 이제 겨울 내내 안 쓰실 때는 잠가주시는데 네. 이 안에 연료가 있으면 네. 이 잘못하면 이게 부식이 돼버립니다. 네네네. 이 안에도 네. 휘발유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휘발유도 보존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네. 안에 타르라든지 이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비워주셔야 되는데 사용하고 나서는 아까처럼 잠그고 나셔서 네. 시동을 걸면 요 노즐 안에 있는 케어바탄에 있는 건 다 탑니다. 네. 그리고 위에 있는 건 남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땐 여기를 열어주시면 네, 네. 휘발유가 연료가 일로 쫙 빠집니다. 그러면 빼서 네, 네. 빈 상태로 보관해 주시는 게 장기간 네, 네.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휘발유 연료 빼는 거구나. 휘발유를.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빼주시면 되고 이 안에 남아있는 거는
시동을 걸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잠가주시는 겁니다. 네네. 시동 걸리고 나서 네. 잠가주시면 이 순환기에 있는 모든 휘발유가 네. 다 타버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를 안 하시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가도 네. 그냥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죠. 그러면 봄에 다시 사용하시려면 네. 이물질이 생긴 게 이 카브레테에 들어가서 카브레테가 네. 연료 공급이 안 되니까 막혀서 점화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시동이 잘 안 걸리죠. 예. 이 카브레테를 뜯어보면 머리카락보다 가는 구멍으로 이 휘발유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즐이 막히면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장기간 보관하시는 거 잘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시동 온오프 스위치예요. 네네네. 여기 말 그대로 이렇게 온. 걸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운행 중에 전기할 때는 이렇게 오프 해주시면 오프. 됩니다. 여기는 뭐 핸드폰이나 기본 공구함 같은 거 넣으시면 되고요. 작업하실 때. 네, 요거는 조속내부 악셀레이터예요. 네네네네. 속도 빨리 할 때 쓰시는 거고. 네네네. 요거는 핸들 좌우. 아. 누른 상태에서 상하 좌우. 오, 이렇게. 오케이. 하시고 네. 경운기 같은 경우는 네네. 이게 후진할 경우에 네. 크러치를 네. 손을 떼도 네. 얘가 멈추질 않아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걸려서 넘어졌어. 이게 계속 가잖아요. 얘 계속 오잖아요. 후진. 아, 맞다. 사고 나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맞아, 그래서 맞아. 저희는 후진은 달리기가 오랫동안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저 끝부분 가서 잠깐 이렇게 틀을 때 잠깐 이렇게 쓰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는 요거 안전레버 누르시고 네. 후진하고 요 크러치 같이 잡으시고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크러치를 놓으시면 이제 후진레버는 계속 붙잡고 계셔야 돼요. 네네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뭐 넘어지거나 이렇게 가지고 놓쳤다. 그럼 아, 바로 얘가 서버리거든요. 오, 예. 엄청 안전하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후진은 후진할 때만 잡으시는 네. 거예요. 예. 근데 요 기아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후진 시에도 네. 중립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1단, 2단. 기아 넣으실 때는 항상 이렇게 잡으시고 그냥 땡기면 1단. 툭 치면 이제 중립. 네. 90도 각 나오죠? 일면 2단이에요. 아, 오케이,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툭 치면 중립. 이런 이 상태에서 하시고 시동 거실 때 일단 네. 제일 먼저 세 가지를 먼저 점검을 하시고 하시는데 악셀레이터가 이게 최저잖아요. 네. 시동을 잘 걸기 위해서 살짝 요 정도 당겨 놓으시고 예. 요거 온으로 하고 온 하고 네. 그다음에 기아 중립. 요 세 가지가 딱 맞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세게 안 당기셔도 돼요. 그냥. 오. 이런 식으로. 바로 조금 밀어 주시면 오케이, 오케이. 살살 당겨도 되네. 네, 살살 당겨도 돼요. 핀 이렇게 빼시고 네, 안전핀 빼고 예. 올리고 예. 예. 이 바퀴도 좌우가 네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네네네네. 저쪽도 마찬가지로 네네네. 반대로 끼시면은 안 되겠죠. 예. 보관하실 때도 항상 네네. 뭐 이렇게 거꾸로 처박아 놓으면 안 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보관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네. 그 아까 그 구멍 요 핀 뺐잖아요. 그 네네. 구멍이 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지금 이 상태는 요 날이 딱 모양에 맞잖아요. 네네. 근데 요거를 반대 구멍으로 끼면 구멍은 네. 똑같아요. 근데 로타리 모양이 틀려요. 아 맞네. 예, 그죠. 그렇게 끼면 안 돼요. 로타리가 제대로 띠뚱띠뚱거리니까 항상 요 날 모양에 맞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끼시면 돼요. 빼고 예. 요거 올려서 빼고 요거 이제 빼내고 이렇게 끼워야 되겠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끼고 예. 빼고 크러치 잡으시고 네. 일단 놓고 일단. 그냥 크러치 반 크러치 쓴다 생각하시고 네네. 살살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가죠. 네. 이 상태에서 자 이제 후진해 볼게요. 네. 후진해 볼 때는 중립 그다음에 요거 같이 잡고 후진 레버. 저거 뛰고 예. 이거 뛰면 얘가 저절로 이렇게 들려요. 힘에 의해서 그러면 이렇게 후진 후진은 전진의 속도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느려 네네. 왜냐면 저희 제품에 이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좀 쓰고 여자분들도 그렇죠. 많이 쓰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후진은 이렇게 속도가 일부러 느리게 해놨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악셀을 좀 높여주시고 네. 자 일단 넣고 몸이 여기 수평이 되게 하셔야 힘이 네. 좀 덜 들어가요. 이렇게 눌러요. 요 상태에서 이제 네. 끝까지 왔다. 그러면 그쵸. 후진을 할 경우에는 그쵸. 악셀을 최저 속도로 하시고 네. 뒤에가 이게 지지대가 지금 박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요걸 살짝 들어 주셔야 돼요. 네네네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돌고 이렇게. 1단으로 하신 다음에 지금 네. 이제 2단이잖아요. 네. 2단 이제 이게 RPM이 높아지는 거니까 꽉 누르고 하시면 이제 흙이 네. 더 곱게. 아,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게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이 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지가 주변이 이렇게 빨리 났으니까. 네. 그럼 살짝 들어주세요. 아. 빠져서 안 간다. 네. 살짝 네네.
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게 구독. 예, 비닐루가 그 90cm에서 100cm. 네네. 그게 제일 많이 쓰거든요. 네네네. 여지간한 작물은 다 그걸로 다 돼요. 맞아, 맞아, 맞아. 요 사이즈 지금 첫 번째 구멍이 여기 천까지 되게 돼 있어요. 아, 100cm. 네네. 네네. 한 칸 할 때마다 10cm 늘어나요. 오, 그러면 110, 120, 130, 150까지예요. 히치인데 요 히치를 빼시고 네네. 요거만 장착하시면 돼요. 네네. 요건 뭐 어려운 거는 없어요. 네네. 요거 핀을 네네. 그냥 빼면 잘 안 빠져요. 그쵸, 이거 살짝 그쵸. 이렇게 아. 이게 유격이 있어요. 평상시에 네. 이렇게 아, 돼 있어요. 저희가 네. 이렇게 맞춰 놓은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그냥 어, 빠져요. 쏙 네. 빠지는구나. 이렇게 빼시고 네. 얘는 거꾸로 같이 똑같이 이렇게 끼시고 어. 네. 장착하신 다음에 네. 구멍 위에만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네. 어, 탁 뽑으면 되네? 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요게 이제 안 나가고 앞으로 자꾸 박힌다 그럴 때는 네. 살짝 들어주시면 돼요. 네. 지금 너무 느리잖아요. 지금은 네. 일부러 지금 천천히 하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속도를 좀 이제 높이셔도 돼요. 네. 그럼 흙이 이제 많이 모아지죠. 방향 바꿀 때는 요렇게. 네. 요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이게 조금씩 아, 가거든요.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흙이 너무 많이 모아진다 하면은 여기 네. 살짝 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네. 이게 저희가 사이즈만 요거 분해하셔서 넓히시면. 네네. 150까지, 네네. 1m 50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거를 넣으실 때 충분히 뒤로 빼신 다음에 흙 덮을 부분 네. 이렇게 하시고 여기가 네. 이제 스프링이 있어서 네. 여기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아. 네, 여기 잡으면은 이렇게 출렁출렁 거려 아, 가지고 안 들리거든요. 네.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네. 비닐을 끼시고 네. 저쪽도 똑같은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 모양은 국화 모양이라 그렇죠. 별 적은 없어요. 홈만 그렇죠. 맞추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홈에 끼신 다음에 이게 안 들어가죠. 네. 국화 모양이 살짝 틀어진 거거든요. 아... 그 이럴 때는 리콜 스타트 이쪽에 오셔가지고 이거를 살짝 네. 당기면 그게 돌아가요 안에 아... 네. 축이. 아...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 들어가는구나. 네. 아, 그렇죠? 네. 이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받치신 다음에 이거를 밀어서. 네. 얇은 옷은 이쪽에다 네. 아니, 빨아들여서 일로 분모해 주는 거구나. 네, 구멍이 약간 큽니까? 그렇죠. 아무 쪽이나 해주시고. 두꺼 쪽이구나. 한꺼번에 두 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게이지 창이 이쪽에 있거든요. 네네네. 그쪽에 한 절반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아. 일반 엔진 오일. 2행정인가요? 이거 4행정이야. 절반 정도 되면 얘기해주세요. 스톱! 됐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돌이나 또 좌우측에 있는 충돌 위험한 물건에 부딪혀도 이 안전판이 나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튕기지가 않고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판을 걸어야 되는 형태로 안전판이 있으니까 그냥 막 무대가 되는구나. 돌이 전혀 안 됩니다. 오! 바람밤 뚜루뚜 뚜루 바람밤 뚜루뚜 뚜루 바람밤 뚜루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소개 잠깐만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국농기계의 정준우 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달리기 지금 처음 봤거든요. 네네네. 저는 지금 농사 지을 일이 없어서 오늘 네. 처음 봤는데 너무 유용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용도가 엄청 많아요. 예, 관리기 하나로 네. 작업기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오늘 보여주신 관리기 저거 모델 명 좀 알려주세요. 예, 현재 GSM 900G라고 합니다. 용도가 어떤 거에 쓰실 수 있어요? 용도가 로타리, 그다음에
다음에 휴립정 여기 두둑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두둑 만든 데다가 피복을 씌우는 거, 그 외에 또 동시에 휴립을 두둑을 만들면서 피복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미륜 배톡이라 그래서 바닥을 그 고를 내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구글 배톡이 껴서 그 다음에 그 배수로를 내줄 수 있는 그 외에도 개발 중에 있고 아까 보시는 그 영상처럼 트레일러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품은 어떻게 되나요? 예, 기본 구성품은 로타리하고 미륜 배톡이 지지대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관리기를 몇 평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 그게 이제 뭐 관리자에 따라서 농사 지시는 우리 사장님들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1000평 미만은 모든 작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900G 모델로 1000평 미만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와, 관리기 사용 전에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게 많죠. 먼저 이제 좌우측에 그 다른 분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특히 시동 걸 때 이 왼팔 오른팔꿈치나 왼팔꿈치에 다른 옆에 계시면 다치실 수가 있으니까 주변도 확인하시고 특히 로타리 작업이나 다른 작업기 하실 때 주변 분들 발이 들어가면 위험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주변 분들은 안 계실 때 주의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 올 때도 그렇고 보관은 평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될 수 있으면 비를 안 맞추는 것도 좋지만 저희 제품은 비는 맞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이게 철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비를 맞으면 좀 그렇겠죠. 그래서 비를 안 맞는 처마 밑이나 또 방수포 같은 걸로 덮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연료통 그쪽 주입구 쪽에 물이나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만 유념해 주시면 다른 데는 뭐 커다란 부식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기계를 사면 제일 걱정되는 게 AS 문제잖아요. 네. AS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AS 기간은 1년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저희가 이제 부담을 조금 받기는 하는데 그 부담은 없으실 거고 1년간 AS는 무상으로 저희가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AS 하실 때 직접 오신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직접 와서 해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저희 대리점이 각 그 군 도별로 각 13개의 그 대리점이 지금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지역에 대리점을 선점을 해서 이제 AS를 출동을 하시고 저희 본사에도 AS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문의하실 때는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드리고 요즘에 이제 동영상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또는 그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영상으로 즉각 조치도 해드리고 하고 있어서 저희 본사 및 각 지점에서 대리점에서 AS는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 지원이 된다고 들었어요. 정부 보조 지원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정부 보조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용화재단 및 농업기계협동조합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보조금은 최대 50%, 그러나 각 지자체마다 편차가 있어서 적게는 40%, 45%, 그러나 기본은 50% 보조가 되고 농협과도 저희가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융자도 같이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 보조 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아, 그 대상은 지자체의 면 또는 동사무소 그런 데 가셔서 연말에 신청을 하십니다. 다음해에 대한 거를 신청을 하시면 신청하신다고 다 되시는 건 아니고 선정이 되신 분에 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시면 면사무소 및 동사무소에 연락이 갑니다. 선정이 되셨습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어느 농기계든지 사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국내 최초 직접 기여 방식 1호라고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농기계나 특히 저희 관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벨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벨트를 눌러주고 차단시켜주고 열어주고 하는 식으로 관리기가 작동이 되는데 저희는 자동차처럼 똑같이 기아 1단 2단 전진, 그 다음에 후진, 기아까지 해서 기어로 작동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벨트에 끊어짐 없이 장기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 관리기를 사용하면 좋은 이유, 타사와의 차별화된 모습을 좀 어필 좀 해주세요. 한국 관리기는 저희가 모든 제품을 국산화하는 걸로 지금 목표로 삼고 나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관리기 엔진에 관해서 그런 저희가 OEM 방식으로 저희가 받고 있지만 나머지 모든 제품은 저희가 직접 그 한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도 하고 연구개발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사후관리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걱정 마시고 고장이나 AS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저희 거를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갈일 있으신 분들은 한국관리기 꼭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